거짓말이기 때문이죠. 좋아하는 라면. 하, 저 라면을 진짜 좋아하는데 잘 안 먹거든요. 잘 안 먹는데 오늘 컵라면으로 치면 육개장. 끊인 라면으로는 열라면? 짜파게티 불닭볶음? 비빔밥 다 좋아하시네요? 라면 거의 라면은 진짜 혹시 슬플 때 먹는 음식이 있나요? 슬플 땐 안 먹죠. 슬플 때 먹지 않아요. 그건 안 슬픈 겁니다. 여러분, 슬플 때 뭘 먹는다? 안 슬픈 거예요. 오빠 살이 많이 빠지셨어요. 저 빠졌어요? 엄청 많이 빠졌어요. 그래요? 에라면서 빠졌나 봐요? 턱선이요. 네. 날렵해졌어. 베일 것 같아요. 노래 너무 좋아요, 여러분. 나중에 나오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차에 차에 나온 게 없어졌어요. 예, 제가 자몽원이 요구르트를 좋아했는데 이게 없어져서 지금 자몽 요구르트 좋아요. 펄은요? 제 화이트 펄 추가. 괜찮을까? 별거 아닌 고민들이 나를 채우며 아이, 열심히
어머님께서 사다 주신 크로플입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달달한 거 좋아하세요? 달달한 거 안 좋아하는데 제가 맨날 애를 하면서 브라우니랑 사탕을 먹잖아요. 근데 솔직히 왜 사람들이 단 걸 먹는지 알겠어. 왜냐? 이미 나거든. 맞아, 맞아. 바로 혼나는 거야. 크로플 하나 순삭하게 130만 원. 오늘의 엔딩 요청.